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6번과 7번, 계지탕과 계지가 갈근탕에 대해서 한번 짧게 강의하겠습니다. 자, 계지탕. 나름대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현토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현토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현토는 조금씩 바꿔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병세의 관점에 그리고 나름대로 몇 차례 생각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책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제일 늦게 제가 이것을 다시 나중에 제 방식대로 출판을 했을 때는 또 토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제가 비교적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는가라고 했으니까 자 태양병이라는 조건에 자 두통 발열 호대 두통 발열 하지만 이런 소리죠. 근데 토에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질 않아요. 이거 옛날서부터 했던 약속이에요, 일종의. 토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0어지. 이것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해요. 호자를. 호, 대. 요렇게. 또는 그냥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건 이두 문자로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나면은 강의를 하다가 옆길로 세면은 녹화가 중간에 그 시간에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방송이 좀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열 두통 하지만 이런 뜻이죠. 호되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한출하고 땀이 나면서 오풍자는 계지탕으로 주지하라. 계지탕으로 써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건 단서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입장에서 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책에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정석 위주로 기술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현실에 있어서는 땀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 우리가 또한 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손으로 그 사람 피부가 건조한지 건조한 안 한지도 약간은 봐야 돼요. 그리고 오풍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의사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감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거를 느끼질 못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기에 항상 우리가 상한과 중풍에 거의 노출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 아, 나풍 안에 걸리지 않았어. 이 자체가,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한과 중풍이라고 하는 외감이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는 항상 잠을 자든 자지 않든 간에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몸이 오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기온이 조금만 떨어지고 짧은 소매를 입으면은 몸에 약간 오한기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태양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건에 따지지 말고 이와 어떠한 명분에 관계없이 일체의 어떠한 이런 것을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약간의 이와 같은 증상이 유발되면 태양병이든 무슨 그것이 간장병이든 심장병이든 뭐가 됐든 자궁의 병이든 뭐에 관계없이 이비인후과 질환이 할지라도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계지탕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지탕에는 백작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생강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계지탕은 잠재적으로 다소의 소화기의 문제점, 숙이가
정체되어 있는 위내 정수증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수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소 상충증을 내재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지만 그 잠재적 증상, 숨어있는, 이렇게 우리가 그 빙상에 숨어있는 이 증상이 우리가 자꾸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왜 발열 두통 허대라고 했느냐? 두통 발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상은 삼양병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네. 차이가 있죠. 물론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차이점이 바로 태양병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있어서는, 계지탕 조건에서는 오한, 발한, 오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땀이 나면서 오한기가 있다. 그럴 때는 계지탕을 쓰는 거지, 무조건하고 두통 발열에 계지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중경서는 사소한 문자를 통해서 그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서가 글이 쉬운 것 같으면서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고방가들한테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점은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글자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심되면 의심된다. 이것은 찬입이다, 참보다. 이런 식으로도 나름대로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대해서도 함부로 바꾸지도 않고 그 어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나름대로 쓴 사람이. 이거는 비단 한의학에서 일어나는 것들 해석학이 아니라 사서 오경 그 자체를 전부 다 우리가 주자의 그 의리학이라고 하는 비교적 관념적인 것에 치중한다면 그 사람들의 해석 방법은 기본이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학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 서적을 보고 놀랬던 게, 사서오경에 대한 서적을 보고 놀랬던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과대망상을 하지 않게 돼요, 해석상에 있어서. 자, 두통 발열은 모든 병증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증상이지만 오직 오한 한 출과 오풍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두통 발열은 표이의 정황이다, 병증이니 비록 두통 발열이라고 하는 증상을 갖추고도 이어도 이런 소리죠. 갖추고도 요 같은 토가 있어요. 예. 두통 발열 이어도 모름지기. 우리는 이걸 현대적으로 모름지기, 뭐 옛날 사람은 모름지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필수 조건이다 그랬죠. 이거는 필자보다도 더 오래된 용어예요. 예, 똑같은 말이지만 모름지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만 반드시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반드시 한출 오풍이라는 그와 같은 정황을 근거를 해야만, 이라야 이렇게 갖춘 거죠. 조건을 갖춘 거죠. 계지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빙상의 일각의 증상이니 반드시 내재적인 수기 상충과 복직근 구련의 그와 같은 증상으로 확대한 연후에 계지탕증이 그런대로 갖췄다 할수 것이다. 앞에 증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놓치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감이라든가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항상 외적인 데에 그 스트레스 받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그 기능, 신체적 기능이 오장육부라고 해도 되고요. 오장육부나 모든 인간의 신체적 기능이 그 풍한이라고 하는 외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응과 뭐 응전이라고 하듯이 그와 같이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중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 그 성향에 의해서 잠재적인 병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서가 체질과 그 사람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은 어떠한 내재적인 병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일체 쓰지 않았지만 그 증상 속에는 내재적 성향과 그 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계지탕을 확대해서 그 해석을 하고 처방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두통, 발열 오한 이거 가지고 하자 그러면은 쓸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계지가 갉은 당. 계지탕에다가 갉은을 썼다. 갉은만 썼다. 이런 소리죠. 예. 태양병에 항배강 수수한대. 이제, 자, 우리가 염두에 둘 거, 반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한출 오풍자는 계지가 갉은탕으로 주지한다. 여기서 저도 알 수가 없는 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적 사실이라는 거죠. 앞서서는 두통이었잖아요. 이거는 항배강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증. 그러니까 두통과는 완전히 다른 증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글자를 같이 쓰면은 원래 앞에다 보통 쓰고 수수연 항배강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항배강 수수로 있는데 제가 갉은탕 조문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저도 이것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그 어느 그 지역에서는 강수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강수수. 그러니까 항배강 수수가 아니라 여기 또 책에 보면 이거 괴계로 돼 있는데 굳이 그 옛날 사람들이 이걸 숫자로 했으니까 이것이 아마 어떠한 강직성을 대표하는 새, 그 새, 날아다니는 새의 가운데에 어떤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 형용사인데 항배강 수수가 아니라 항배강 수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거는 뭐 정확한 아주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다만 이와 같은 정말로 특징적인 증상에 갉은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항배강 요거 뒤에 가서 자 여기서는 뒷머리가 강직돼서 뻣뻣한데 한데 도리어 한출 오풍자는 계지탕으로 주저한다. 왜 여기다가 이 글자를 썼느냐? 이 글을 쓴 사람은 뭐 중경사라고 우리가 중경이라고 이제 말하죠, 그냥. 중경이 이 글을 항배강 수수라는 증상을 환자를 통해서 목격을 했어요. 이거는 항배강이라는 건 환자들이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증상에 대해서도 또는 그 중경이 목을 만져보고 느낀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반자를 썼는가? 항배강 수수하면은 무한 오풍이 예상했던 거예요. 아, 이 사람 뒷목이 뻣뻣한 걸 봐서는 이건 굉장히 심한 계지탕증이 아니고 심한 증상이겠구나. 그랬는데 땀이 나오면서 오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글을 쓴 사람은 병이 어느 정도를 알고 병이 예측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 이런 경우는 어떠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의도는 생각하기로는 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 반자를 쓴 거예요. 이걸 특서라고 그래요. 특서. 특히 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경은 병증의 흐름을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예측과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계지탕에다가 갈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항배강의 특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뭐 처방에 중경이 예를 들어서 신농본처경을 공부해가지고 갈근이 항배강증에 좋다더라. 그건 넌센스예요. 예, 이거는 경험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약처약 다 써봤겠죠. 그래서 갈근이 목 뒷목에 강직되는데 치료가 잘 된다라고 그래서 쓴다. 이것도 하나만 아는 거고 둘 셋을 모르는 거예요. 항배강의 증상은 항배강통증은 갈근탕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갈근이
항배강에 주요한 효과를 주느냐 하는 것은 계지탕이나 마왕탕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갈근이 항배강 수술을 치료하는 것이지, 그것은 저도 몰라요. 예, 체계도 없으니까. 그 이상은 억지로 해석하면은 이 무리가 따라요. 갈근이 다만 여기에 좋다는 것만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환기가 배농지제의 성약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듯이 갈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배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항배강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갈근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땀이 나와서 오풍 증상이 있던 불안출로 인해서 마왕탕증에서 항배강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갈근을 쓰는 거예요. 대함흉탕에도 항배강통이 있어요. 대시오탕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증상에도 항배강통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증상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도 뒷목이 뻣뻣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갈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갈근을 쓸 수도 있고 황려황금을 쓸 수도 있고 대황을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함흉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계감출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폭을 넓혀야 되고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 해석인데 태양병의 항배강 수수자는 갈근탕증이다. 이것만 봤을 때 여기 태양병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글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서 해석한다면 항배강이라는 조건은 표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표증의 병이 표위에 있는 항배강 수수자는 갈근탕이다.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경은 마땅히 무한 오풍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항배강 수수하니까 이 사람은 무한 오풍의 그와 같은 병정, 어떠한 상황이었을 거다. 이게 통병증은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했다고 하는 것은 병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왜이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한출 오풍을 썼느냐? 병의 흐름을 예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즘에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예견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글을 쓸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알아야지 쓰죠.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모르면은 그와 같은 것을 예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중경의 입장에서는 팩트만을 가지고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증상을 봤으면 이렇게 이게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출 오풍을 한단 말이에요. 땀이 나네. 이에 반자를 거다가 첨부해서 그 발안에서는 안 된다. 앞 조문에 있어 이 사람이 한출 오픈하니까 발안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은연히 이 반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경서에 이 반자가 자주 나와요. 또는 잉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반자가 뭐냐? 여기는 불이라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황.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의 그 정황에 나타났을 때 특히 썼다. 이렇게 지자를 붙이면은 동사가 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착안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서 이 하나의 이 조문은 이 조문 계지탕도 마찬가지 하나의 조문은 요 조문에서 이해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비교 검토를 통해 가지고서 그 계지가 갈근탕이라든가 갈근탕의 어떠한 그 치료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조문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조문의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단은 가볍게라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 제가 몇 차례 읽어보고 나서, 예,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네. 그것은 뭐냐면은, 자, 한출 오풍이라고 했잖아요. 땀이 나면서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의 그
나타난 병세가 아직 갈근탕이라고 하는 정증에 미치지 못했다. 자, 이렇게 계지탕, 계지가 갈근탕은 변화의 조짐에 있을 때에, 조짐 중에 있을 때, 병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갈근탕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또는 광주를 간다고 했을 때, 서울역에서부터 대전, 이렇게 부산, 이렇게 큰 정거장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조그마한 몇 개의 그 정거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계지가 갈근탕은 계지탕과 갈근탕 또는 어떤 병으로 갔을 때그 중간에 있는 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과정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경이 가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 이 중경서에는 처방에는 이렇게 정방, 소시오탕, 뭐 시오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오계지탕 이런 거는 중간에 있는 처방들이죠. 전부 다 변방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방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갈근탕이라든가 뭐 마왕탕이라든가 이것은 옛날서부터 중경 이전에 있었던 거고 가감방만이 중경의 처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틀리더라도 이 기본적인 거 승기탕이라든가 갈근탕이라든가 마왕탕이라든가 이와 같은 정증에 해당되는 증상은 바로 중요한 그 과정이다. 예,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아직 갈근탕에 미치지 못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계지탕의 양력이, 계지탕을 써서 양력이, 계지탕만 가지고는 항백항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봤다는 거죠. 이거는 계지가 갈근탕을 쓰기 이전에 계지탕이나 마왕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치지 못한다. 마왕탕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갈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항백항 수수에 다소 특효의 어떤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쓴 거죠. 예, 저도 그 이상은 우리 몸에 그럼 항백항이 왜 생겼느냐? 예. 갈근의 주치는 그 뒤에 가서 제가 하겠지만 주치는 항백항을 치료한다는 것은 경험적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목 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항백항이 왜 생기느냐? 여기에 왜 경직이 되느냐? 항백항이 생기면은 우리 몸이 요렇게 우리가 여성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 젊었을 때는 목이 이렇게 잘록하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 체질이 체형이 그러니까 체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체형이 변했을 때는 이 목이 짧아지면서 목이 이렇게 목이 거의 없어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이런 것도 예, 이게 부풀어 올라요. 예. 그러면은 자. 항백항이 제가 그 인체는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이 항백항이 심해지면요, 뒷목의 압박감이 심해지면 이것이 병세에 의해서 흉부로도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흉부의 어떠한 압박감으로 해서 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원인은 항백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흉비에 의해서 흉통에 의해서 항백항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이게 대하명탕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에요. 병세에 따라서 중경이 처방을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어가 우리가 스트레스 이거는 꼭 감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고 상충에 의해서 생기는데 상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지가 다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을 때는 갈근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일체의 병증에 항백항통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의 병목 현상. 예, 그거 제가 뒤에 갈근탕에서 설명.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 목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압박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부위가. 일종의 병목 현상이죠.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해설로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도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제 능력에 있어서 요것밖에 뭐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증상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을 통해
당시의 그 본초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갈근이, 자, 표증에 의한, 표증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항배강 수수의 증상에 특효가 있다는 사실이지, 모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찾아봐야죠. 그 상황에 따라. 열이, 흉중유열이라든가 변비라든가 다른 요인도 많거든요. 무조건 갈근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비교적 표의에 그 사람이 땀을 내지 못하거나 땀을 낸다 하더라도 오한과 오풍과 이와 같은 표증의 증상이 있을 때에 갈근탕을 쓰고 계지탕에 갈근을 쓴다.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